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전일 특중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또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매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네.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 대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에서 일단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었던 신한지주, 또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포스코, 현대건설, 대체로 보면 이제 전통적인 우량주라고 표현되는 종목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온 그런 모습이고요. 매도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수혜를 받던 종목들 쪽으로 많이 좀 나왔습니다. 매도가 네이버가 750억, 삼성 SDI가 542억,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셀트리온까지 해서 순매도가 있었고요. 자, 기관 투자가들은 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1조 원 넘는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를 5,100억, SK하이닉스를 2,200억, 그리고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가 한 1,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밖에도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KB금융, 자동차, 그리고 철강, 다 괜찮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물론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매도한 거는 이제 고버스를 제외하고 나면 카카오를 1,180억 정도 매도했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 삼성 SDI, 더존비존, NC소프트, 그래요.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신고가를 내고 잘 가던 종목들이 일단은 매물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 투자가들 매매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지만 HLB를 한 200억 정도 순매수한 게 보여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수 쪽에서는 특별한 게 없고 매도를 셀트린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 네, 그 사이에 뭐 자로라 같은 종목들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봤었는데요. 기관 외국인 또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뭐 역시 제일 위에 있습니다. 네. 이건 뭐 한 7천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네요. SK하이닉스는 3천억, 현대차 824억, 신한지주 690억, 포스코는 660억. 어제 증권사들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뺑뺑이가 돌아갔으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어제 포스코부터 봐야 되겠죠? 포스코. 야, 이게 뭐 한번 띄워주려고 하니까, 이 무거운 주식이 120일을 가뿐하게 뚫었어요. 근데 윗골을 다른 걸 보니까, 일단 이렇게 중요한 이동평균선, 특히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나면은 풀백, 되밀리는 현상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매하시는 분들은 쫓아가지 말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신한지주,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예요. 120일을 강하게 몸통으로 뚫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추세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 좋고요. 다만 이제 120일을 뚫을 때 거래가 많았다면 그것도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혹시 강한 상승 이후에 대밀리는 현상, 대밀리는 현상이 있는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이 갭으로 넘었네요. 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120일은 120일이니까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SK하이닉스, 야, 이건 어제 장대 양선을 만들었는데 120일 뚫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뭐 이 정도 올랐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밀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삼성전자죠. 어제 초미의 관심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시가총액 300조가 넘는 기업의 주가가 6% 올라갔다. 이건 뭐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좋습니다.
다만 이제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피해를 받던 종목들이 좀 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국면을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2월 저기 그 말 정도에 코스피 지수에 갭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갭을 메우는 정도 수준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삼성전자가 예 뭐 제일 있습니다. 뭐 기관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 7천억 정도 순매수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제일 위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카카오, 셀트리온, 파미셀 이런 종목들이 일단 거래 대금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넥슨 GT,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은 좀 해프닝이었죠. 그렇죠? 자기네가 개발한 줄 알았더니 자기네가 개발한 건 아니고 우리랑 비슷한 게 개발됐으니까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는가. 야, 그러고 상한가가 샀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